이제 오늘부터 역사적인 날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하나, 둘, 셋. 들리세요?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네. 기침이 하도 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제 리스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셨나 보죠? 그래서 머뭇거렸더니 조그만 병원인데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실직고 했죠. 약을 먹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목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카랑카랑하진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제 마음속에 좀 뜻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성경 한 장씩, 성경 한 장씩을 가지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가질까 합니다. 장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한 장을 갖고 쭉 읽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시고, 성경책 전체가 몇 장이죠? 1189장. 한 장씩 하면 몇년 걸릴까요? 한 장씩 하면 제가 1년 52주니까 나눠보니까 22년 걸립니다. 근데 또 짧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세 장을 한 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균자가 세 장씩 하면 7년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다니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인데요. 1장 1절부터 21절, 한 절까지, 한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도 말씀을 펴서 읽을 것이고,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것인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최채하여 많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제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는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책으로 접근할 때는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따로 성경 배경만 한번 쭉 하려고 했는데 이게 늘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필요할 때 배경을 딱딱 봐갖고 탁 도움이 되는 것과 배경만 쭉 따갖고 창세기 배경,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구약 배경사를 한 학기 내 공부하는 것과 효과 면에 있어서는 전자가 훨씬 낫더라고요. 예. 할 때 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적 배경. 예. 여러분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림 연하게 보이시나요? 예. 창조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시대,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다윗,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19대 왕조까지 가서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20대 왕까지 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포로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하는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의 침묵 기간이 성경에 있죠. 요 흐름입니다. 모든 성경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욥기 같은 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뒤에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하게 봐야 될 것이고 모세오경이 앞부분에 이렇게 있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죠? 사무엘 상하는 일어난 그때에 기록한 거고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수백 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역사를 얘기하지만 시가서는 주로 이제 요게 해당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지서 헷갈리는 부분이 왜 헷갈리냐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 조금만 정리하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 누군가요? 세 명.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 그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남유대에서 선지했던 사역은 선지자는 그 아랫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신구약 포로 귀환,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 이해되시죠?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학계, 말라기, 스가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선명한 그림으로 보면 다니엘은 여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두 개의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라고 얘기하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 20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1차로. 다니엘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이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 우리나라를 치면 일제 식민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아예 일본으로 잡혀간 그런 한 청년이 다니엘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시대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세대였다는 거죠. 조금 그림을 세련되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의 요 부분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요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쪽을 전체를 차지한 그 시대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5대 제국 기억나시나요?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네. 계속 할 거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을 빨리 알아야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고, 상황이 비슷한 거를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한 거.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나오는 거죠. 1절만 한번, 1절만 봅시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다니. 예. 유다왕, 남유다죠. 예. 여호야김,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그 전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번,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애워쌌어요. 그래서 그때 1차 때 이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랬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릇, 그릇을 어디에 쓰죠? 피를 잡고 그 동물의 피를 받거나 그 성전에 썼던 그 사용했던 그릇이죠. 거룩한 도구죠. 이런 그릇을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공 바치기로 하고 넘어가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시날 땅. 시날 땅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시날. 시날 땅.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바벨탑이 어디서 세워지죠? 창세기. 예. 여러분,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사람처럼. 예.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이 시날 땅이죠. 예. 근데 그 시날 땅, 예. 연결이 되시나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대표, 우리가 애국 문화라고도 얘기하지만, 예.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 문화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의 음녀, 애굽의 음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바벨론의 음녀, 예. 바벨론이 더 세상, 이 세속적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쓰는 그릇을 갖다가 놓은 거죠. 그럼 지금도 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많은 피조물들을 이제 이 세상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거꾸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정황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거기에 있는 귀족과 왕족을 싹 잡아와요.
그건 다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똑똑한 인물들을 자기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능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여긴 갈대아라고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의 어떤 언어를 외우게 해요?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어와 바벨론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금 놓쳐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과 바벨론, 즉 이방인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죠. 이방인의 언어로 기도할 때 뭐 하죠? 이방인은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학문을 가리켰다 이랬을 때, 바벨론의 문화만 가리켰다 이걸 떠나서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문화에 아예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조차도 다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언어를 가르쳤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 언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우리 시대는 영어 잘하면 우리 반에서 아니면 전교에서 몇 명이었는데 요즘은 영어 못하는 애들이 전교에서 몇 명이잖아요. 아닌가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한국어가 영어식 한국어가 되게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얘기할 때도 보면 표현이 창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 문법 자체가 영어식으로 하는, 주어 동사나 이 목적어가 한국식과 영어식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식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요. 자, 그래서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며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제공해줘요. 국가 장학금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채택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세는 어디에서 출세예요? 바벨론에서의 출세인 거죠. 지금도 이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줘가면서 네가 이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킬 때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뭘 놓쳐버려요?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유다 지파의 자손 왕족들입니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 그들을 길러내는 교관이죠.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고쳤어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유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이름의 교환이 거꾸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름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식 부르는 그 이름이 나에게로 왔는데, 우린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죠. 의미를 잘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 엘 들어가면 하나님, 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바꿨다고요? 그거를 바벨론 언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넣었어요. 벨드사살, 벨이라는 것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그 벨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이 신이 되기 쉽잖아요. 돈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돈쟁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 자체를 아예 그렇게 바꿔버린 하나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 자체가 정말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월신. 월신이 뭐죠? 달. 달을 경배하는, 초승달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초승달 경배한다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여러분, 힌두교가 다 초승달이에요. 아, 힌두교래. 뭐죠? 오슬람이요. 맞죠? 제가 자꾸 이게 이슬람과 힌두교를 헷갈려요. 모슬렘의 깃발에 보면 다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월신을 섬긴다, 달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달, 별, 피조물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얘는 특별히 달신을 섬기는 경배하는 자다. 이름을 아예 그렇게 바꿨어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얘기 뭐죠? 내가 속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친 자. 이름도 되게 좀... 우리나라도 이름을 일제에 바꾸게 했잖아요. 뭐 나카무라 상 이렇게 해서 일본식으로 바꿨잖아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근데 아벳느고, 바벨론의 주신인 바루독의 아들인 나부의 종, 나부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 뭐와 관련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 세상을 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만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원수의 계략은 뭐냐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썼던 거룩한 그 그릇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그러면 뭘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요? 나요, 나. 우리의 속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백성인데 그 거룩함 대신 뭘 집어넣어요? 이 세상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정체성을 집어넣는 그게 아주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시고 복의 통로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의 정체성은 어떻게 봐요? 복을 구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좀 주세요.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데 제발 복 좀 주세요. 나에게도 행운이 깃들기를, 좋은 운명의 여신이 뭐 사랑의 큐피트를 쏘기를, 이런 식의 복을 구하는 존재로 전략시켜 놓는 거예요. 전략된 상태에서 누가 복을 많이 받았냐, 이걸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땅 가운데 당연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들인데 이 세상의 바벨 시스템은 그걸 바꿔놓는 그래놓고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바벨에서 좋은 학문 좋은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 전략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는 18절부터 10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이런 성전의 의미가 이해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사중적 의미를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한 3년 전까지는 삼중적 의미까지 집중하다가 지금은 사중적까지 넘어갔습니다. 머리를 빨리 돌리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왕이 뭐 싸구려 술을 마시겠습니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술을 나눠주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야, 그 좋은 음식을 안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역시 채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채식을 해야 돼. 근데 그 의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소위 유대인이 얘기하는 코쇼한다는 얘기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왕에게 드렸던 진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향료와 향신료와 또 그들이 먹어서 성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얘기는 내가 내 안에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가 먹는 걸 즐기지 않거나 내가 그냥 먹는 거를 저항함으로 내게 바벨론 제국의 독립을 저항하겠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것을 못 지키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을 정면으로 반대한 거죠. 이것을 이 세상에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나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재단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거였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생각난 거죠.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한번 우리나라의 만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이 일본 쪽으로 있다가 우리나라를 거의 넘어왔거든요. 그쪽을 알아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 시장이 엄청 큰 거예요. 네. 그 만화, 우리 만화책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 산업이 그게 넘어가서 이제는 만화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게임의 최대 왕국이 됐죠. 전 세계에서 게임방이 있는 희한한 나라잖아요. 가서 서로 게임할 수 있게 하는. 별로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그 제가 옛날에 그런 걸 알면서 아이들이 만화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수업시간 하도 지겨우면 노트에다 만화 그리고 이런 거를 막 집중 안 하고 이런다고 어느 부모가 걱정하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잘 길러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이쪽이 굉장히 이렇게 전망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만화 산업, 이게 애니메이션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놓고 지금은, 요즘 아이들이 진짜 핸드폰 게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게임에 안 하는, 이제 빨려 들어가면 저도 혹 빨려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이제 아예 안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육천동 뭐 어떤 애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총 들고 뭘 쌓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뭐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눈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야 되게 재밌겠다 저거. 나도 시간 되면 해볼까? 뭐 저거 뭐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보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게임이 진짜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컬한 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컴퓨터 산업의 메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IBM을 만들어내는 그 많은 공장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그 기업의 간부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자녀들은 16살인가 17살 되기 전까지는 컴퓨터 자체를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의 사고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는 OX거든요, OX. 5냐 0냐, 0101로 숫자가 딱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컴퓨터 언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OX, OX가 되는 거예요. 다각적인 사고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 컴퓨터 자체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핸드폰 안 사주면 왕따 당할까 봐. 황관장의 얘기가 참 비슷한 거죠. 네가 이 사회에서 살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내 목이 위험할 수 있고 너도 이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어.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 시대도 그와 같은 위기와 어둠의 세력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위기의식이 많죠. 재미있는 건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어디다 시험해봐요? 한국에다가. 거기는 별로 퍼지질 않아요. 미국의 시장은 그렇게 쉽게 퍼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는 한국에다 테스트해보고 이게 몇 개월 안에 퍼진다 그러면 오케이 됐다 이러고 이 모델 삼아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 누가 하는데 내가 안 하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휙 가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용무가 많아서 핸드폰이 필요할까요? 사업이 바빠서 핸드폰이 필요할까요? 다 게임용 아닐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다 게임용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쉽게 허용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그들도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가 게임 용어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그냥 활짝활짝 열어놓도록 해줬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4, 15, 16절도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식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정했어요. 채식을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두기로 정했어요. 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다니엘 1장을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일제 식민지로 이름도 바뀌고 한국 언어도 못하고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 역사를 배워야 되고 일본 전쟁에 같이 가야 되는 이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에 쉽게 놓쳐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면 됐을 때, 그럼 그것을 그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냈다면,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다니엘은 성경인물이고, 선지자고, 어마어마한 인물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제가 아까 왜 그 과거 역사를 봤냐면, 다니엘 그때에도,
다니엘 시대에 지금 다윗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조선시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20대 왕조가 이미 지나갔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되고 난 그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 시대 모세 얘기하면 막 우리 다니엘과 모세를 거의 동시대처럼 보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니죠. 다니엘도 모세 얘기하면 전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마음을 지키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의 키가 뭔가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그 마음을 정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소년 네 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제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자꾸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와 책이 그냥 자동으로 깨달아졌대.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과 같이 책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따다다닥 깨달아지는 이런 것이라고 무슨 마술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쑥 들어온 게 아니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읽어야죠. 그냥 모든 서적이 책을 비구만 자도 내용이 훅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서적에 있는 내용이 뭔지 깨달아지려면 읽어야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는데 책을 안 읽으면 바보라니까요. 지혜의 영을 주시지만 그 지혜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책이 깨달아지는지 책을 우리의 혼을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자꾸 지혜 시험 보기 전에 자기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늘 다 맞는 정답만 동그라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읽지 않았겠냐고요. 그 읽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요행을 구한 게 아니고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그 과제 앞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이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계시까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놀라운 마지막 때 이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를 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 봅시다. 시작. 결국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고요. 이것도 요행이 아니죠. 그가 그만큼 책을 읽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알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총명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머리 좋다는 사람보다 열 배나 더 낫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이 개발되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살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이, 이해가 그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메다 바사까지 넘어가서 이 제국의 총리로 끝까지 살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지혜를 펼쳐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이번에 제가 지금도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거예요. 1차적인 건 뭐죠? 문자적인 거예요. 낙타가 이렇게 큰데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냐, 이건 불가능이다 이랬더니 뭐가 돼요? 부자는 천국 못 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해석이 뭘까? 그러다가 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차혜경 목사님 잠깐 얘기도 했었고 저도 그 해석을 전에 들었었어요.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바늘기,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 상인들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다는, 그게 그 문이 바늘김인데 거기에 낙타의 짐을 싣고 들어갈 수 없고 낙타의 짐을 다 풀고 낙타 하나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식, 유대인식 해석이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유대인 변호사한테 강의를 듣는 중에 그 사람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는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이것도 처음 얘기되는 건데 오늘 답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다 관형어고래요. 관형어고. 그런데 이것을 자기는, 저도 그 이렇게 예수님의 무슨 예수님의 일상 언어가 무슨 언어였을까요? 헬라어였을까요? 히브리어였을까요? 질문에 조심하라 했죠. 헬라어의 히브리어요. 아람어라는 거 좀 아시나요? 엘리엘리라 박사 봤다니 뭐 달리다 굼, 이게 다 아람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세기에는 아람어로 일상 언어를 상당 부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동방정교에는 2세기, 1세기에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아람어로 갖고 있었던 성경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관형어구로 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런 지혜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답을 말씀드려야 이게 나중에 여러분 더 고민해 보십시오. 1세기에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학계에서 1세기에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쓰진 않았다는 거 확실하겠죠.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냐 아람어를 썼을 것이냐 이 논쟁이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점점 더 많은 대세가 아람어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대사가 희한하죠. 후두두둑 후두두둑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람어 대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 대사 전체를 다 아람어로 했어요. 영화 보시면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거든요. 이게 삼중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관형구,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시는 총명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그 뒤에와 연결돼서 재물과 관련돼서 이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면 하나님이 재물을 얼마나 축복되게 하셨는지가 거꾸로 풀려요. 그 얘기할 때 답을 드리려고 나중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고민 별로 안 해보시죠? 저는 이제 안 풀리면 숙제로 갖고 있어요. 그냥 제 창고에는, 머릿속 창고에는 안 풀린 많은 숙제들 이만큼 쌓여있는 거죠. 누가 툭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거 내가 5년 전에 고민해서 못 풀었다가 그냥 놔뒀던 건데 그리고 이제 끄집어 와서 찾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이런 작업을 좀 하죠. 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게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자,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서 시아파와 수니파, 즉 과격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온건파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국제관계를 맺으려고 움직임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아파 그 과격 이슬람 대표인 이란과 아무리 국교를 맺고 있어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와서 더 힘들게만 하지,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만 하지, 그 이란과 국교를 맺는다 그래서 도움되는 게 없어요. 헤즈볼라나 일어나고 IS 일어나고 뭐 이상한 것만 자꾸 일어나지 자기 나라에 도움이 안 돼. 정말 자기 나라에 필요가 있는 이스라엘과 연결하면 기술, 이스라엘과 연결하는 일은 첫 번째 기술,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기술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도 거의 약 800만 명 살고 있는데 12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바닷물을 수증기로 해서 만들어내는 기계 하나가 5천 명을 먹여요. 바닷물을 갖고 수증기로. 그 물이 그냥 훨씬 싸게 나오는. 그래서 지금 그 물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의 반이 광야고 그나마 비가 오더라도 한 해에 필요한 비에 20%도 안 오는 그런 나라에서 물을 수출해요. 뭐 때문에요? 기술 때문에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 안에 진짜 엄청난 기술들이 마구.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제 저기 브레드 TV 보니까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왕따시키고 예술계에서도 왕따시키는데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는 만든 물건도 안 사겠다, 안 쓰겠다 이러고 그러는데 정말 한번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그걸 선언하면 뭘 안 써야 되는지 아세요? 예, 반도체 실제적인 기술은 다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어요. LG 삼성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건 다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칩이 있죠. 실제적인 건 다 이스라엘에 갖고 있어요. USB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네. 그럼 이스라엘 물건 안 쓰면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올 수도 없대요. 올 수도 없대요.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이 뭐 감정적으로 일어나서 안 쓰겠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전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가 늘 사도의 기도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학문적인 뛰어난 자들보다 열 배가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아니, 이미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오늘은 못하시겠냐고요. 사실 저도 한국을 보면 한국은 하나님이 도와줬다라는 말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무슨 지하자원이 맞나요? 무슨 관광산업이 맞나요? 뭐가 맞나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일을 회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지혜형이 올 때 내 마음이 삼겹살에 뺏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가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온탕 뺏겨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다니엘 1장 전체를 그냥 쭉 훑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읽는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딱 오는 걸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취한다는 얘기는 지식을 내 걸로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나도 한번 삶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다시 읽을 것이에요. 성경책을 아예 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자꾸 이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이 사건이 바벨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점을 자꾸 연결해 드렸어요. 제가 얘기한 것이 답이다가 아니라 이런 연결점들이 금방금방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 다니엘서 전체를 같이 계속 말씀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전체적으로 네 친구에게 부어졌던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하나님 이 시대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좀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줬어요. 근데 이걸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보세요. 성경 자체를 보시면서 말씀을 또 읽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닥칠 때까지, 말씀이 나를 잡을 때까지, 내가 말씀을 잡겠다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잡혀질, 내 마음이 잡혀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